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바쁜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갑자기 이렇게 잡아서 예, 인터뷰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장님께서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바쁘게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여주 시민들께 의정 활동도 알리시고 또 내년에 포부도 같이 밝히시는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의회에 전 의장님도 하시고 네. 재선 의원으로서 네.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올 한 해 발의하신 조례 좀 몇 가지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의회 사무과치 건물한테 그 의안 처리대장을 좀 받아서 네네. 그 목록을 보니까 네. 뭐 꽤 여러 가지 했네요. 그래요. 예, 그 중에 좀 의미가 있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네. 예, 조례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토자바 지원의 근거인 조례에 토자바 네. 사업이 그 설계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네. 있는데요. 네. 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혼인하는 네. 여주시에서 혼인하는 남녀에게 각각 100만 원씩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은 네.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가 있는데요. 네. 그 기금에서 융자 사업만 할 수 있게끔 했던 종전 조례를 그 기금 운영 수익금 등에서 나오는 네. 그 수익금으로 그 융자성 사업이 아닌 비융자성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네. 기금의 활용도를 좀 넓힌 것이 좀 인상이 남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신규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네. 협의를 해서 긍정협의가 돼야지 조례를 시행하고 거기에 투자와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예,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성인 출발 지원 조례안 네. 되면은 만 19세가 되면서 성인이 있을 경우에 네. 그 뭐 자아찾기 등 100만 원 정도를 한번 지원해 주는 걸 구상해 봤다가 맥수가 많다 해가지고 3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보자 라는 안을 냈는데 그것이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현금서 복지를 지향하는 이런 복지 방침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협의가 안 돼서 좌절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여주시 아동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75세 이상 그 노인은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덧붙여서 그 아동 청소년도 무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네. 그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사회 그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협의가 그 긍정 협의가 되면 네.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도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그 승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예,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의장님 그 아동 청소년 몇 살까지 아동 청소년 겁니까? 예, 6세부터 18세까지. 18세까지. 예. 아, 성인 예. 바로 되기 전까지. 예. 아, 그래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게 좀, 보건복지부가 좀 네. 긍정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지금은 그 트렌드화적으로, 네. 뭐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 월 8만원인가? 네. 내면은 10만원인가 내면은 그 무상으로 그렇군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탈 수 있게 해놓고. 그렇죠. 뭐, 서울, 뭐, 경기도 일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동권 정도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또 트렌드 같다. 그래요? 네. 실현하고 싶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그 결혼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예. 그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런 그 일정 요건이라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그렇게 100만 원씩 무상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 남녀 각각 지급되는데요. 그래서 네. 그 결혼하는 남녀가 네. 각각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그 혼인 신고를 기준으로 1년 전에 여주 시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 1년 살아야 된다. 네, 혼인 신고 전 1년. 그리고 그 혼인 신고된 해와 그 다음 해에 50만 원, 50만 원씩 나누어서 분할 지급하는. 아, 한 번에 안 주고. 네, 아, 네 2년에. 그렇군요. 네, 네. 그래요. 사업을 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 뭐, 그 외에도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출생을 장려하고. 네. 그 측면에서 그 아이와 그 아이 부모에 대한 네. 각종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고요. 그러니까 좀 크게는 영아 단계, 네. 유아 단계에서의 그 양육 부분,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네. 각각 이제 아동 수당, 뭐 출생 장려,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 축하고, 네. 뭐 그다음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많군요. 이게 그 사업을 그 목록을 하게 되면 몇 페이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출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예,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각각 얼마씩 줍니까? 갑자기 물어보셔서. 네.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같은데요. 아, 그렇게? 네, 그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첫 만남 이용권으로 이제 또 200만원 별도 주고 네, 네. 시의회가 어쨌든 그런 한 발 앞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네. 의회 기능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 활동을 네. 좀 많이 기대를 좀 더 해봅니다. 네, 네 또 네. 열심히 네. 그래요. 네네. 그렇듯이 열심히 그렇게 해오신 조례가 많이 있듯이 아까도 뭐 아쉬웠던 조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밖에도 뭐 좀 더 아쉽다는 거나 좀 시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거나 또는 뭐 알면서도 저걸 어떻게 좀 처리할까 고민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예, 그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네. 일단 그 요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민생과 경제의 먹구름이 뜨겨져 있는데요. 네. 그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네. 그 대폭 삭감했다가 그 마지막에 3천억이 증액되는 그 3천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화폐가 여주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 10%를 주던 게 정부 세수부족, 또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인센티브가 6%로 이렇게 하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 주던 인센티브가 6%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시 10%로 복원하려면은, 대략 16억 정도의 그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3천억 지역화폐 예산 살린 거하고, 네. 그게 여주에 얼마가 그 내려올지 아직 그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거 확정되는 거 보면서 여주시에서 부족분을 좀 자체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 해서 16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 소상공인과 또 서민들이 그 불복상권 이용하는데 시민은 시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소상공인은 상공인대로 네.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그게 재정이 그 소상공인의 어려움, 서민의 어려움에 도와주는 네. 그 마중물 노릇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꼭 한번 복원해야 되겠다 내년에 역점 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기후 위기 관련해서요. 네. 이번에 기후 위기 대응 조례 통과가 됐는데 네.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가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터잡아서 그 일반 회계건 지금이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역시가 네.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더 많은 내년엔 더 많은 조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올해 뭐 상 받으신 게 있으면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쑥스러운데 네. 상 하나 받은 게 네, 어떤 상인가요? 네, 경기도의장과 정부에서 주는 네. 의정연구발전 분야 네. 의정대사 수상하였습니다. 그래,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경기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예. 그 이제 수상자를 선정할 때 네. 몇 가지 이렇게 분야를 두고서 수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의정연구하는데 네, 네, 네. 공이 있다고 해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래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여주시 공사공단 네.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좀 촘촘히 한다든지 네. 또 결산 검사를 더 좀 촘촘히 하기 위해서 결산 검사 인원을 늘린다든지 네. 이런 그 제도 개선을 좀 한 게 공이 인정받았던 걸로 네, 추정됩니다. 그래요. 뭐 또 내년에도 상 더 많이 받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좀 생각이 나서 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 긴축 예산을 각 시군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몇 프로 정도나 좀 줄었습니까? 예, 뭐 본내산 대비 네. 뭐 줄지는 않았는데요. 아, 그 줄지는 않았는데 네, 네. 사실상 이제 그 최종 예산 네. 추경을 포함해서 정 그 최종 예산을 고려해 볼 때 네. 그 앞으로 들어올 세수가 아주 작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년도는 네. 최종 예산을 보면은 23년도보다 감액 예산이 될 것이 추정이 되고요. 그렇죠. 본내산 대비로는 성실적으로 줄지 않았으나 네. 2024년 최종 예산을 보면은 23년도보다 줄 것이 예측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주는 게 X만 주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그렇죠. 더 많이 주는 아.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요. 뭐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그 뭐 한 여주시가 한 1조에서 1조 한 2천억 이렇게 네. 그 결산을 보는데요. 네. 근데 그 뭐야 내부 거래를 빼면 실제로 한 9천억 내외, 네, 네. 9천억 내외에서 90억이 줄면 1%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 2% 줄지 않을까. 네. 혹시 뭐 좀 눈에 띄게 늘어난 예산 혹시 있습니까? 예, 눈에 띄게 늘어난 예산은 예, 노인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아, 몇 프로나 늘었습니까? 뭐 몇 프로라고 확 늘진 않았는데요. 네. 그 노인 일자리 부분하고 네. 그 노인 연금 부분이 좀 늘고요. 또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복지 예산은 인구 수가 기준이거든요. 네. 계속 늘 거로 예상이 그래요. 그 우리 의장님께서 그 시정 질의도 좀 하셨는데 예. 그 부분도 좀 같이 예 지금 뭐 즉석 인터뷰다 보니까 네. 그 기억나는 대로 네. 말씀드려야겠는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그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네. 그리고 이 아리백이라 그러잖아요. 아리백. 예, 신재생에너지 100%. 네. 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트렌드화가 되어 있어서 그 아리백
그 사업과 예산을 늘려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든지 그 신재생에너지 100%를 쓴 제품이 아니면은 그렇죠. 그 수출을 못하죠. 수입을 안 한다든지 그렇죠. 수출할 때 뭐가 탄소 국경세를 매긴다든지 맞아요. 그래서 그 신재생에너지를 점점 확보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 네. 쓸 만큼의 아리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리백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주축이 뭐 태양광 등이 될 건데요. 그렇죠. 여주시가 공공 부지 등을 이용해서 네. 또는 그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뭐 시유지 규규지 등에다가 네. 그 아리백 태양광 이런 걸 세우는 걸 좀 강화하자 준비하자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오늘 갑진년이 이제 한 이틀 정도 나왔는데요. 뭐 아까도 쭉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그 내년에 그 부장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나 좀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좀 말씀드린 것에 느끼는 기조가 네. 그 서민 민생 경제입니다. 네. 24년도도 예, 경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거 두 분 다 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재정이 여주시 예산이 그 서민과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 확대해야 되겠다. 있는 걸 줄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늘리고 없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네. 아까 예를 들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든지 네. 그 냉난방비 오르잖아요. 전기세 네. 오른다 그러잖아요. 네. 냉난방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을 더 좀 늘린다든지 네.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규모를 늘린다든지 네. 서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책과 사업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마련하고 그런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네. 내년에 또 후반기 원구성도 있어요. 네. 혹시 뭐 그런 면에서 우리 부장님께서 좀 나름 해주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예, 뭐 국회의원 총선거 경우에는 그 뭐 기준이 뭐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아니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좀 정부 심판을 하는 그래서 정부 견제론이냐 정부 안정론이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예, 시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현명한 판단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구성 관련해서는 이제는 6월쯤 되면 아무래도 이러저러한 뭐 출마 후보자들이 거론될 거고 그 속에서 누가 그 하반기 뭐 의장 부의장 선출돼서 시의회를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그 집중되고 중점 논의될 시기인데 뭐 훌륭한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네. 뭐, 더 물어보고 싶지만, 네. 좀 예민한 문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그, 의원님께서 정말 재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또, 재선을 시켜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아,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년에 이제 갑진년 새해가 이제 이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여주 시민들께 새해 인사해 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예, 올해와 마찬가지로 24년 갑진년도 예, 민생과 경제가 예, 어둡습니다. 예, 여주시의회가 집행부랑 잘 협의해서 예, 여주 재정이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마중물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겠고요. 그 시민분들께서는 또 시민분들 각자 가진 시간, 재능, 재산 등을 나누어서 함께 돌보고 살피는
따뜻한 여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예, 값진 연세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